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새해라 그런지 뭔가 일을 하기 쉽네요. 네, 오늘도 유튜브 스타 정민 코치님 모시고 네. 네,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유명하면 좀 좋나요? 네, 감사하게도 많아요? 네, 인기 시간 하십니까? 아니에요. 좀. 네. 자, 코치님 요즘 인기의 비결, 인기몰이의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변두리 코치님 옆에 있으니까 이게 비주얼이. 네. 저는 아까 박살 났으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서운합니다. 네. 하여튼 동인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 짧고 높게 떴을 때 그 끝내기 스매싱. 네. 오늘 정민 코치님의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매싱을 저희가 그러면은 뒤에서 스매싱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때리는 거니까 네. 공을 길게 때리면 안 돼요. 길게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비를 할 때 분명히 앞에서 앞사람이 스매싱 때리려고 하면은 뒤로 가는 그게 있어요. 그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는데 길게 때리면은 이 사람들은 수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중간으로 꽂아야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밑을 보고 때려줘요. 아무리 보고.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한번 코스 딱 하나 치더라도 코스로 한번 밑으로 눌러주면은 더 치기 어려워요. 계속 때리는 것보다. 그럼 그 각을 살리려면 어떻게 탁구를 해야 각이 살까요? 잡고 네? 한순간에 돌려서 때려요. 한순간에? 확실히 잡는 거는 항상 어떤 공이든 네. 잡아야 돼. 잡아서 자세를. 잡아놓고 한순간 빠르게 스윙. 여기 지금 이렇게 펴지는 스윙이 아니라 네. 잡고 손목을 앞에서. 앞에서. 네, 앞에서. 빠르게 팔도 같이 빠르게. 내려야 되는데 손목만 쓰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팔꿈치 내려가면서. 손목을 같이 내려야. 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올리고 수비해 주시면 돼요. 길게 때리면은 다 받기 편하잖아요. 서서 있으니까 힘들어.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힘들어요. 네,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분명히 짧은 공이었으니까 진작에 끝내고 남을 공인데 계속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공격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은 오히려 중간 보고 아니 코스 보고 한 번에 얼굴 네.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면은 길게 때리면 안 돼.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아니면은 세게 때릴 것 같이 드로. 밑으로 눌러야 돼, 드롭도. 세게 때릴 것 같이 눌러도 돼요. 이렇게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면 너무 뒤에 이렇게 항상 너무 위에서 치는 것보다 살짝 구부렸을 때 살짝만 위에서 치되 팔꿈치를 너무 위에서 치려 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살짝만 이쪽에서 때리는 팔은 피고 맞아. 네 밑으로 밑으로 마지막으로 네. 안되고 한마디 그 볼통 있잖아요. 셔틀통. 셔틀통을 중간에 내려놓고 맞추는 연습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파트너분 계시면은 누가 더 많이 맞추나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